짱이다. 짱이다 진짜. 주방이 이뻐야 주방에 있는 시간도 즐겁겠죠? 그쵸. 이번에도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직구할 땐 나마 TV. 직구할 땐 나마 TV. 직구할 땐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원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올해 현장 안방에는 넉넉한 사이즈의 안방 요실도 있고 가로 세로 10개가 넘는 안방이에요. 거실에는 LG 시스템 에어컨이 무료 옵션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거실 폭은 3.4m로 넓게 빠져 있어요. 이번 방 안쪽에는 세탁실 겸 창고를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도 있고요. 넉넉한 사이즈로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주방은 예쁘게 벽돌 물리로 되어 있고 동선 좋은 D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의 현장은 다섯개동 11층 13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1층에는 필터 구조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도 있어요. 우리 집 안전지킴이 CCTV 설치되어 있고요. 13인승 엘리베이터 타고 지금부터 집으로 가시죠. 자, 3룸 내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바닥부터 비춰주세요. 자, 전실은 요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성인 남자 2명 서있을 공간 충분합니다. 밑에는 등이나 있고 띄움씌움 되어 있으니까 자주 신는 신발이랑 킥보드 넣으시면 되고요. 이쪽 신발창이 모던하게 세 칸으로 나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일가선도 버튼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제 안쪽 보시면 이쪽에 삼형동 슬라이드 중문이 시공되었고요. 망임 유리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크게 깨지지 않으니까 안전에 유의한 거고요. 바로 옆쪽에 있는 3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쪽에 있는 3번방이고요. 오, 쓸만하네요. 쓸만하게 나왔습니다. 네. 3번방 사이즈부터 알려드리면 이쪽이 2.33m 나오고 이쪽이 2.4m 나옵니다. 꽤 쓸만하게 나왔고요. 이쪽에 침대 놓고 이쪽에 조그만 책상 놓을 공간 충분합니다. 뒤쪽에 창이 나 있고요. 채광도 좋고 풍풍도 좋습니다. 채광 진짜 좋은데요? 어, 그쵸. 네, 짱이네. 이 3번 방에 네. 지금 저만 보이는데 네. 열어드릴게요. 이쪽 비춰주세요. 자, 네, 뭐 보여드릴 거 있어요? 네, 창문을 열고 네. 하늘 보이십니까? 우와! 그쵸? 어머, 너무 이쁘다, 하늘. 제가 이 3번 방 들어올 때부터 네. 저 전망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와. 제가 집중을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진짜 이쁘게 사네요, 오늘 하늘. 그쵸? 짱이다. 짱이다, 진짜. 오늘 현장 오시면 이 3번방 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은 그분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괜찮은 물건이 나와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3번방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쪽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번방 옆쪽에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이 네네. 이렇게 기네요. 네. 네. 이쪽부터 재면 네. 3.1m 나오고 이쪽이 2.3m 나와요. 넉넉한데요? 웬만한 서울의 2번방 수준이에요. 그러게요. 이만한 넓은 공간에 이렇게 주방을 쫙 빼놨어요. 동선 좋게 D자 모양이죠. 그리고 여기 앞에 네. 아일랜드 스타일 여기 약간 동그스름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수납장이 있어요. 또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미리 말씀하시니까 수납 공간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모던하게 딱 나있어요. 이쁘죠? 네. 여기 뭐 디퓨저나 조그만 화보 놓을 공간 충분하고요. 이 아일랜드 식당 앞쪽에 식탁 나서 4인 또는 5인 가족 충분히 식사할 공간 나오고 이렇게 안쪽을 비춰주세요. 자,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에 밥솥이나 네.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어쪽에 네. 있구나.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주방을 자세히 보기 원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구 가스레인지랑 후드가 시공되어 있죠. 그리고 터치식이어서 반응이 강하니까 1단계로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조리 공간도 있죠. 그리고 제 뒤편에도 조리 공간도 있어요. 이쪽에 싱크볼, 코브라 수저, 그리고 환기창 나 있고 식기건조대도 나 있어요. 여기가 냉장고 자리고요. 자, 보이시죠? 양문용 냉장고 한 대 들어갈 공간이랑 이 옆쪽 공간도 활용하시면 냉장고 충분히 들어갑니다.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도 충분히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등이 좀 특이해요. 모던하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면 타일도 약간 흰색 벽돌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식탁등도 너무 예쁘고 이래서 잘만 꾸미면 카페 같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인테리어 최초로 주방을 홈카페처럼 꾸민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찍는데 너무 예뻐. 주방이 이뻐야 주방에 있는 시간도 즐겁겠죠? 그쵸.
주방 다 보셨고요. 앞쪽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오, 넉넉해요. 넉넉하게 나왔어요. 네. 이렇게 사이즈 나오니까 이쪽에 간욕조 나도 되고 이 구석에 코너선만이 위아래로 둘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건걸이 있고 이쪽엔 해바라기 수전 차용수전 1층이고요. 화장실 타일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화이트랑 진한 그레이 톤으로 지공되어 있고요. 또 세면대, 거울, 수납장이 있고 양변기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쪽에 있는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보여드리기 전에 이쪽에도 공간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기 벽이 딱딱딱 있네요. 그쵸. 네. 원래 주방에서 냉장고가 약간 부족했잖아요. 그쵸. 제가 보면 이쪽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이네요. 만약에 냉장고 뭐 두 대 필요 없으시다 하면 이쪽에 손만 놓고 이렇게 꾸미고 와인 좋아하시면 여기에 와인 셀러나 와인 랙 같은 거 여기 딱 시공하시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진짜 이쁘겠다. 주방을 카페처럼 꾸미고 이쪽도 꾸미면 굉장히 이쁘게 꾸밀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우와, 넓다. 아, 그냥 개방감이 좋아요. 와, 진짜 넓어요. 넓으니까 좋아요. 네. 안방 사이즈는요,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양쪽 길이가 3.38m 나와요. 오, 양쪽 다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창도 여기 보시면 크게 빠져 있습니다. 여기도 채광과 통풍이 좋은데 지금 약간 3번방은 산뷰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안방 창뷰는 시티뷰예요. 아, 그래요? 시티나이프. 가시죠. 여기 채광이 좋으면 창이 하얗게 보이거든요. 네. 진짜 여기 좀 하얗게 나오는데 창문 꼭 열어주세요. 열고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오. 그렇죠. 맑은 하늘에 진짜 북한산 보이고 시티뷰 장난 아니잖아요. 주변 잔들 다 조성되어 있고. 그러게요. 여기가 4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층고가 굉장히 높게 보여요. 와, 좋네요. 빨리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안방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이쪽에 퀸사이즈 침대 놓고 화장실 놔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 이쪽에 붙박이장 놔도 됩니다. 행거 놔도 되고요. 바로 앞쪽에 있는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안방 욕실입니다. 편안하게 앉아계시네요. 아니, 편안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거 아니죠? 내가 사이즈를 아니 무슨 오해 자꾸 오해 나를 어떻게 부르 부산수를 못 쳐 어떻게? 아니 넌 너무 화장실을 잘 가. 아, 맞아요. 제가 조금 자주 가는 편이죠. 하지만 일본 거 아닙니다. 여기 비춰주신 김에 네. 이쪽에 양변기 있고요. 네. 위에 거울형 수납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휴지거리는 여기 있어요. 자, 일본 거 아니에요. 세면대 그리고 거울 있고 성인 남자 두 명 또는 신혼부부가 같이 샤워할 공간 충분하고요. 마찬가지로 화장실 타일은 투톤으로 되어 있고 화이트 진한 그레이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꼭 청소는 하세요. 안방 다 보여드릴 거요. 바로 옆쪽에 있는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오늘 현장 거실입니다. 넓은데요. 제가 오늘 단발을 두껍게 입고 와서 네. 땀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을 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거실 폭을 알려드리면 3.4m 나오고요. 소파 홀은 2.6m 나옵니다. 그리고 아트는 3.9m 나오니까요. 70인치 TV나 120인치 TV 충분히 들어가고요. 소파는 3인용 또는 4인용 소파 놓으세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크게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이 무료 옵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거실 창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와, 바람도 좋고 채광이 굉장히 끝내줘요. 역시 채광이 좋아서 그 창문도 하얗게 나오네요. 제가 하얗게 나와요? 얼굴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창이 하얗게 나온다고요. 천장 보시면 LED 매립등이 크게 3개 나 있고요. 메인등이 양쪽 사이드에 간접등이 시공되어 있으니까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도 납니다. 거실 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쪽에 있는 2번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거실 옆쪽에 있는 2번방이에요. 여기도 쓸만하게 나왔네요. 쓸만하게 나왔습니다. 사이즈부터 알려드리면 이쪽이 2.27 그리고 이쪽이 2.3m 나옵니다. 2번방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으니까요. 이쪽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2번방 안쪽에 옷장과 행거 나와서 옷수납 많이 하시면 되고요. 2번방 안쪽에 있는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2번방 안쪽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꽤 넉넉하게 잘 나왔네요. 다용도실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다용도실 길이가 2.34m 나와요. 일반적인 다용도실 평균 사이즈보다 큰 거죠. 이렇게 뒤에는 린나의 1등급 보일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을 때 팀장님이 이런 걸 시키셨어요. 린나이 역시나 이번에도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수전은 보일러 바로 아래랑 바로 앞쪽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놓을 건 충분하고 이쪽도 공간이 있으니까 창고처럼 활용하시거나 잔지물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안쪽에도 큰 창이 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는 수동용 빨래 건조대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세탁 바로 하셔서 수동용 빨래 건조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현장의 좋은 게 뭐냐면 의정부 경전철 새마을역을 도보 12분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현장 주변에는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어 어린 자녀나 고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현장 주변에는 인프라가 풍부하여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고요. 오늘 현장은 5개동 11층 13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평수와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혼부부나 새 식구 살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 분양가는 2억 초반에서 2억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자세한 분양가와 실입주금은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한마TV로 은밀하게 전화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한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